댓글이 올라왔거든요. 그 댓글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날아가냐고 하셔서 저희가 한번 이번에는 발사각에 대해서 한번 비행기를 날려볼 거예요. 어떻게 측정할 거냐면 이렇게 일단 저가 평상시에 날리는 방법으로 한번 할 거고요. 그리고 저 원래 평상시에 날리는 각도에서 좀 더 위로 좀 더 비행기를 세운 다음에 좀 더 위로 날려볼 거예요. 그리고 그 다음에는 원래 날리는 각도보다 좀 더 낮게 비행기를 조정해서 날려볼 거예요. 그렇게 해서 가장 잘 날아가는 각도가 무엇인지 한번 측정해 볼 거예요. 네, 지금 잘 들리시죠? 이 무선 마이크인데 이 무선 마이크 덕분에 멀리서도 이게 목소리가 잘 들려요. 일단 평상시에 날리는 각도를 알려볼게요. 낮게 던져볼게요. 이 비행기는 21m 그리고 이 노란색 비행기 두 번째로 잘 난 비행기 이 비행기는 25m예요. 그럼 가장 잘 난 비행기 한번 볼게요. 32m 날아갔어요. 이거는 좀 더 높게 날려볼게요. 이 분홍색 비행기는 23m예요. 그리고 하얀색은 28m. 어딨냐? 30m요. 그리고 가장 잘 나간 거 볼게요. 가장 잘 나간 건 36m예요. 연습 한번 해볼게요. 45도 무리다. 이제 한번 얼마나 날아간지 보러 갈게요. 가장 짧게 날아간 게 16m예요. 안 난 거는 18m. 그리고 가장 잘 난 거는 27m가 가장 잘 난 거예요.
이제 한번 거리를 볼게요. 가장 짧게 날아간 녀석이 가장 짧게 날아간 녀석이 26m고요. 얘는 30. 이렇게 해서 이틀 동안 발사각을 연구하면서 총 22번을 던졌는데 이 중에 8번이 30m 이상 날았거든요. 근데 이 8번 날린 각도가 평균이 41도였어요. 그리고 이 중에 4번은 정확히 40도로 날렸어요. 그리고 이거는 사람마다 이게 던지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좀 다르고 날리는 방식 그리고 비행기에 따라 달라요. 저는 일단 한국네트랑 로켓맨 이렇게 두 가지 기종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. 저희가 각도 측정을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저희가 딱 날린 거를 딱 캡처를 해가지고 그거를 진짜 각도기로 막 재가지고 막 몇 도인지 계속 그렇게 나와가지고 딱 이게 뭐 40도다 뭐 35도다 막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.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봤을 때 가장 잘 나는 각도는 40도인 것 같아요. 그렇죠?